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좀 화질이 너무 안 좋네요. 오늘은 노트북으로 간단하게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연락을 받았고 선생님이 몇 가지만 좀 조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임용고시 1차 발표 났습니다. 맞죠? 예, 머리 너무 많이네요. 네. 오늘 녹아단다고. 자, 1차 발표 났어요. 근데 2차 시험 친 애들은 내버려 두세요. 알아서 칠 겁니다. 충분히 얘기했고요. 하지만 1차 떨어진 친구들을 위한 특강입니다. 지금 뭐 하세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저도 충분히 감옵니다.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하지만 저는 그렇게 안 삽니다. 저는 그렇게 안 살아요. 왜? 제가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왜 떨어졌을까요? 전화기 분명히 사용하는 친구들입니다. 오늘은 임용고시 2023년 중등임용고시 모든 과목입니다. 중등임용고시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도 그렇게 했고요. 네, 선생님도 그렇게 임용고시 준비했고요. 많이 울었죠. 하필 또 같은 애니야. 하필 그 같은 애에서 떨어졌어. 근데 여러분 공부 안 한 거예요. 자, 지금부터 시킨 대로 하세요. 자, 매일 임용고시 2023년 임용고시 특강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화기부터 차단하세요. 문자도 받지 마세요. 그리고 고시원 들어가세요. 여러분들 1년만 딱 죽었다 하면 인생 바뀝니다. 지금 선생님 얘기가 어디냐면 제가 학교입니다. 학교. 제가 학교를 만들고 있어요. 분명히 얘기했죠. 임용고시 두 번 합격했습니다. 네 번 떨어졌어요. 어제 선생님이 지인이랑 자리를 한번 했습니다. 우리 변호사 친구분께서 네 병이 네 임용고시 합격수기 한번 올려주라. 아, 제가 느꼈습니다. 부탁할게요. 오늘은 첫째, 휴대폰부터 없애라. 그리고 부모님께 고시원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혹시나 무슨 일 있으면 지금 들어가세요. 지금 들어가셔야 됩니다. 또 부탁드릴게요. 휴대폰 끊으면 술도 끊죠. 남자도 끊죠. 여자도 끊죠.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20대겠죠. 24살, 25살. 그리고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부모님한테 눈치를 봐야 되는데 내가 기간제를 가야 되나? 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기간제 생활을 하는 경우 때문에 임용고시하고 점점 멀어졌습니다. 근데 딱 1년간 죽었다 생각하고 전화기 끊고 공부를 하니까 술도 끊으죠. 담배도 끊으죠. 담배 필요한 시간도 없어요. 죽으러 공부하세요. 그러면 무조건 TO가 한 개만 나더라도 무조건 합격을 합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선생님은 정말 대한민국에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들 같은 젊은 정말 진정한 교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지금 계신 분들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정말 감모았습니다. 선생님 영상 보는 친구들 주변에 알려주세요. 왜? 그 친구들이 경쟁들 아닙니다. 그 친구들이 점수를 더 잘 봐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걸 전파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더 각성이 돼서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제가 이 옷, 저도 아직까지 제 모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지금 석박사 과정하고 있습니다. 더 배워입니다. 교직생활 17년 했습니다. 하지만 바뀌려면 여러분 같은 젊은 선생님들이 오셔야지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교사다. 조백 교수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은 그 책을 읽으면 정말 내가 왜 교사가 안 될까가 아니라 교사를 해야 된다는 게 그게 느껴질 겁니다. 이제 4분 지났습니다. 첫째, 휴대폰 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비상연락마 고시원에서 전화하세요. 그 말인즉슨 규칙적으로 생각하세요. 새벽에 6시에 일어나세요. 선생님은 지금도 새벽 12시든 새벽 1시든 2시든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왜? 그 맑은 정신을 공부하면 기술사도 되고요. 건축사도 되고 다 됩니다. 임용고시 지금 또 치르면 또 될 수 있어요. 왜?
공부를 해보니까 재밌거든. 유아 그럽니다. 싸가지 없다고. 그 새끼가 못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미안합니다. 사회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공간에서 페인트 칠도 하고 진짜 여러분들을 위해서 멋진 강의를 하려고 저도 지금 준비를 합니다. 2022년 1월 30일 날 우리 구정이죠. 그때까지 마음 추스리시고요. 스탠바이 하세요. 진짜 깜짝 놀랄 말씀 드릴게요. 대한민국 모든 선생님 준비하시는 분 저만 보고 따라오면 교육학 학원 다닐 필요 없습니다. 전공 학원 다닐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게 자신 있냐고요? 무죄가 뻔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이요 대한민국 교육을 바뀝니다. 왜? 내 새끼가 내 아들이 다닐 학교를 어떤 그런 나쁜 놈들한테 맡깁니까?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선생을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유튜브, 네이버, 안병이 치면 제가 경영하렵니다. 그거 1년 하에 선생님 되었습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더 해야 될 일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왜? 대한민국 교육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자신 있죠? 오늘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우리들만의 학교. 한번 저도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만 따라오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파이팅!